자, 그러면은 아예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은 3월 9일. 예, 중부는 매실 접을 해야지 될 시기고요. 그 다음에 그 외 것들은 매실 종류는 지금 예, 끝나든가 뭐 지금까지 해지 되는 겁니다. 중부는. 예, 그 다음에 예, 그 외에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주로 합니다. 예, 그래서 접수 채취를 하실 때는 예, 꽃눈이 가급적 없는 그 도장지가 가장 좋습니다. 그것도 가지 세력이 가장 강하고 남쪽에 있는 도장지가 가장 좋습니다. 얼어서 손상된 거는 예, 주로 그 북쪽에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20cm 내지 30cm 정도로 다듬어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물을 한번 묻혔다가 물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, 그 물이 없어지고 예, 그 다음에 그 후에 비닐 봉투에 넣어서 이름 라벨링 하고 그리고 밀봉하고 냉장고에 넣는다. 요게 예, 뭐 1-2개월 전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에 예, 접수 채취를 주로 합니다. 먼 곳인 경우에는 뭐 지난해 가을이라든가 늦가을이라든가 겨울 초겨울 예, 그럴 때 해도 좋다. 예, 대신에 보관을 잘 해야지 된다. 예, 그 다음에 예, 접목을 하실 때는 접수를 꺼내서 2시간 정도 상온에서 예, 풀리게 합니다. 그러니까 휴면된 상태로 이제 깨우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원목 그 접붙이는 그 원목은 전문적인 용어는 공대라고 합니다. 공대, 예, 공대, 원대. 예, 그래서 이 공대는 막 물올림을 시작을 할 때 예, 아니면은 물올림이 예, 활발할 때 예, 이때 예, 접수를 꺼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활착이 좋습니다. 공대 원대가 물을 막 올리고 접수는 잠을 자고 그래서 꺼내 가지고 붙이면 아래쪽에서는 막 물을 올리니까 위에서는 서서히 깨면서 그 다 받아 올리겠죠. 그러면 활착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예,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좀 다른 수종이 있는데 그냥 제가 주저리 예를 든다면 뽕나무는 잘 될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잘 됩니다. 부름켜가 커가지고요. 근데 잘 되는 듯해도 시기가 좀 지나서 물올림이 엄청 활발해지면 오히려 접이 안 됩니다. 그 엄청 물올림을 하기 때문에 그 물에 그 접수가 다 녹아요. 예, 그래서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반대로 또 달에는 공대에 잎이 많이 나와 있을 때 삽니다. 그 외에 그 이전에 하면 이파리 안 나왔을 때면 거의 100% 돌아가셔요. 예. 예, 그래서 이 달에 같은 경우에는 그 물올림이 엄청 심하니까 예, 그 이름 봄서부터 그래서 이파리가 많이 나와서 그 증산작용이 심할 때 그때 해지 잘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처럼 수종마다 다 달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잘 된다. 예, 그래서 예, 그 접수를 휴면시키고 하면은 아주 잘 된다 하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예, 또 제 경험인데 그냥 휴면을 시키지 않고 접수 보관을 시키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조제를 해가지고 해도 되는 나무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느름나무, 느티나무 계통은 현장에서 채취를 해서 접목을 해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고 뒤쪽에 그 접수 조제를 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게 돼야지만 그 시기에 접목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밤나무 같은 거, 은행나무 같은 거는 부름켜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제 시기에 접수만 제대로 돼 있다면 거의 100% 활착이 되죠.
그래서 요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지난해 했던 밤나무 존목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며 다른 존목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요. 자, 여기 보시면 지난해에 일반 단풍에 황금 단풍 존목을 한 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이게 존목 부위가 되겠죠. 존목 부위. 이거는 살았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서 이제 다른 가지들이 많이 나겠죠. 그다음 여기도 보시면 상단에 두 곳에 접목을 했는데 한 곳은 실패를 했고 한 곳만 살았습니다. 제가 자칭 접도사라고 하는데 접도사도 이렇게 힘들어요. 부름켜가 아주 가늘기 때문에 이게 그 100% 사는 게 아주 힘이 듭니다. 그래서 저도 요 두 군데에서 한 군데만 살았다. 그러면 이제 올해 여기를 자르고 한 대로 키워서 여기서 이제 순을 받으면 되겠죠. 여기서. 요거는 수양뽕나무입니다. 수양뽕나무. 그래서 높은 곳에 접을 붙여서 이렇게 척척 늘어지는 뽕나무가 됐죠. 예, 뽕나무는 아주 접이 그래도 잘 되죠. 예, 지금 보시는 것은 수양단풍나무인데 아주 작습니다. 여기 한 40cm, 50cm 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원해용으로 이렇게 접목을 해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수양 단풍 되겠습니다. 이것도 수양 단풍이고요. 여기서 보시면 수양 단풍인데 쭉 올라간 게 있습니다. 이거는 맹아가 자라 가지고 일반 단풍이 그래서 높아진 건데 여기다가 청수양단풍을 붙일 계획으로 맹아를 안타준 겁니다. 이 아래쪽이 홍수양단풍. 자, 그러면은 접수 보관하는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다 20cm, 30cm 정도로 잘라놨습니다.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거는 접수 사이즈인데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. 이것도 같이 한 이유가 있어요. 저는 삽목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삽목을 하려고 같이 해놓는 겁니다. 같이 해놓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신문지에 이런 식으로 말고요. 다음에 수분 유지를 위해서 물을 부어줍니다. 물을 부어주고 신문지가 젖었으면 물이 너무 많으니까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요. 그다음에 빠진 다음에 이제 비닐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개중에는 다른 분들은 뭐 촛농이라든가 도포제를 좌우측 발라가지고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
제 생각에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보관이 되는 거죠. 예, 이런 식으로 예, 물을 제거를 합니다. 자, 20분 후에 물이 다 빠졌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마른 신문지로 흔적 써가지고요. 그리고 비닐봉투 속에 넣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3월 9일 3호각 이런 식으로 써두시면 되는 거죠. 필요할 때 이제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접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.